극지톡톡 오늘의 이야기. 오늘은 남극에서 발견되는 가장 온순한 기강류인 외들물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외들물범은 몸길이 2.5에서 3m 정도에 체중은 400kg 정도 나갑니다. 20년 정도가 수명인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몸길이가 2.5에서 3m, 체중은 400kg에 이르며 먹이 사냥을 위해 600m까지 잠수가 가능한데 한 번 잠수를 하면 1시간 정도 물속에 머물 수 있답니다. 외들이란 이름은 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남극반도 동쪽에 위치한 외델해에서 따왔으며 외델해는 영국 탐험가 제임스 외델이 명명했답니다. 외델물범은 순진해 보이는 큰 눈과 통통한 몸매가 특징입니다. 주로 바닷가 자갈밭이나 해빙 위에 아무렇게나 누워서 잠을 자곤 하는데요. 사람이 가까이 가도 꿈쩍하지 않는답니다. 다소 소란스러울 경우 큰 눈을 꿈뻑거리며 눈을 맞추기만 할 뿐인데요. 그러다 스르르 눈이 감기며 다시 잠을 청하곤 합니다. 유순한 성격의 외델물범은 얼룩전박이 물범, 봉고래 등 포식자의 공격을 받으면 막아낼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나름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남극권에서 살아가는 기강류 중 유일하게 해빙에 숨구멍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기 호흡을 해야 하는 포유류 물범에게 얼음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숨구멍을 뚫을 수 있는 외델 물범은 포식자가 쫓아오지 못하는 극점 가까운 해빙 지대까지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보고 과학기지 월동 대원들이 남위 74도 37분, 장보고 과학기지가 있는 테라노베이만 해빙지대를 지나다 보면 해빙 위에 지름 50에서 70cm 남짓한 구멍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외델물범 숨구멍이랍니다. 외델물범은 해빙 중 두께가 얇은 곳을 골라 숨구멍을 뚫고 해빙 위로 올라옵니다. 외델물범 숨구멍이 있다면 해빙지대에서 가장 두께가 얇은 곳이거나 크랙이 생긴 곳이므로 사람들이 이동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해 얼음이 아래로 꺼지면 차디찬 남극바다 속으로 빨려들고 맙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는 수온이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남극바다 속에서 2, 3분을 버틸 수 없답니다. 또한 얼음이 꺼진 곳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그럼 외델물범은 해빙의 두께를 어떻게 가늠할까요? 아마 바닷속에서 올려다 볼 때 투과되는 빛의 강약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음이 두껍게 얼면 그 두께만큼 벽이 생겨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겠지만 얼음이 얇게 언 곳으로는 어느 정도 빛이 투과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겠지요. 해빙 지대 중 얇게 언 곳을 찾아낸 외델물범은 송곳니로 얼음을 갈아댑니다. 한동안의 작업이 끝나면 머리를 내밀 정도의 숨구멍을 만들 수 있답니다. 해빙 위에서 느긋하게 잠을 자는 동안 숨구멍은 가장자리부터 다시 얼어붙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숨구멍을 넓혀야 합니다. 외델물범은 뾰족한 송곳니를 얼음구멍 가장자리에 꽂고는 육중한 머리를 회전시키며 얼음구멍을 넓힐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밀링머신이 얼음구멍을 넓히듯 사방으로 얼음파편이 흩날리는데 한동안의 작업이 끝나면 몸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확보됩니다. 외델물범은 그 구멍을 통해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오늘은 온순한 외델물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극지 이야기로 만나기로 해요.